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와이 현지에서 마을로가 준비한 영상은 하와이 맛집 리스트 비갈랜드 코나 맛집 2탄입니다. 아, 오늘 영상도 코나 맛집 1탄에 이어 코나에서 정말 리얼하고 핫한 맛집이니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코나에서 가장 맛있는 버거집에 왔어요. 여기는 이제 울티메이트 버거고요. 아, 여기 재미난 거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일반 버거, 치즈버거. 그리고 이건 더블 치즈버거. 아, 이건 진짜 감당이 안 되죠? 이건 TKO 버거라고 햄버거 패티가 4개가 들었어요. 달님 한번 들어주실래요? 네. 자, 이걸 좀 했다. 우리 달님 얼굴보다 더 큰 거예요. 자, 어마어마하죠? 우와. 맛있겠다. 한번 잡아주세요. 저는 더블 패티. 와, 엄청나죠? 오르고 있어. 진짜 맛있다. 와, 한 번에 높일래 그냥. 용달님, 네. 우와,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 이거 무슨 버거예요? TKO 버거라고. 오. 이런 게 진짜 햄버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아. 추천합니다. 오케이. 자, 달밤님은? 네, 라바 버거예요. 오, 야, 이거 할라피뇨 많이 있는데? 네. 냄새도 매운 냄새가 나요. 오, 나도 이거 처음 봐. 이야. 오케이. 어, 이거 안 내려간다, 내려간다. 와. 쓰러트려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아, 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비갈랜드 코너에서 가장 어쩌면 핫하고 가장 먹기 힘든 그 맛집에 와 있어요. 여기는 하야시 그 스시 가게인데 여기 한 번만 이렇게 잡아주세요. 뭐 스시 가게라고 해서 뭐 이렇게 우리 한국에는 사시미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캘리포니아 롤 종류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제 저희가 오더를 하는데 앞전에는 여기 이제 지금은 이제 전화 예약만 되는데. 전화 뭐 몇 번 했죠? 168번? 네, 168번 전화. 그래요. 그래, 그 당시에도
5시간을 또 기다려야 돼서 오더를 집어넣는 어떤 그런 적이고, 오늘은 몇 번 했죠? 오늘은 88번. 오늘은 8번 전화해서 성공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식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주문해서 약 1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그죠? 그래서 네. 오늘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아무리 맛집이라고 해도 뭐라 그럴까, 여행자에게는 어떤 시간도 돈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또 만약에 또 이제 전화 연락하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먹는다면 괜찮을 것 같고, 또 맛집 매니아라고 그러면 어떤 도장 깨기식의 어떤 그런 도전, 그런 맛집으로 너무 좋으니까 여기 한번 잊지 말고 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야시의 You Make the Roll 소개를 해드릴게요. 닐리님, 요거는 무슨 메뉴죠? 이거는 마카이 롤인데요. 이게 스파이시 아이하고 아보카도 그리고 파파야가 들어가 있어요. 오, 그러네요. 파파야가 이렇게 보이네요. 오케이. 그리고 새우튀김도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요거. 이거는 제나 롤인데 좀 독특한 거예요. 데리야끼 치킨하고 새우튀김 그리고 크림치즈가 들어가 있어요. 아, 요거 제가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크림치즈가 들어있는데 요게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요거 놓치지 마세요. 이거는 멜레롤이에요. 그래서 스파이시 아이하고 아보카도, 새우튀김, 크림치즈가 들어가 있어요. 아, 요것도 진짜 아주 맛있게 보이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요거. 이거는 여기서 아마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닌자스타롤이거든요. 스파이시 아이, 그다음에 새우튀김, 아보카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요 네 가지가 여기 정말 그 베스트 메뉴에서 여러분들 이거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엄청 크죠? 아, 네, 정말 큽니다. 아니, 주먹밥인지 김밥, 롤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안에 속도 꽉 차있고 엄청 큽니다. 작은 사람은 못 먹어요. 네, 완전 하와이 스타일. 이게 진짜 하와이 스타일 롤이에요. 뭐한가? 진짜 여기 따봉이야. 먹기도 힘들어, 한 입에. 진짜 여기는 이렇게 먹을 것에 인심이 많기 때문에 노콜들이 잊지 않고 먹는 거야. 그래서 여기 난 강력 추천해,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코나 다운타운 이제 맛집을 이제 가시잖아요. 저쪽에 이제 라바자바나 포스터 키친 뭐 이런 데 유명한 데서 식사를 하고서 디저트는 집시 젤라또 가서 갖고 젤라또를 가지고서 지금 이런 선셋을 보면서 이렇게 로맨틱한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마을로의 여행 팁입니다.